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요즘 걸어서 낚시 포인트를 갈 수 있는 워킹 낚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수에 추천해드릴 만한 워킹 낚시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돌산도 방죽포와 소유랑인데요. 특히 볼락이 호조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겠습니다. 요 며칠 안 좋았던 해왕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대부분 해안에서 바다 낚시 지수 보통을 띄는데요. 출조할만 나겠습니다. 서해안은 다른 해역에 비해 수온이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황 등도의 수온은 더 낮아 바다 낚시 지수가 나쁨 예상되고요. 그 외 포인트들은 보통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은 지도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해왕이 좋아 모든 포인트로 출조 가능하겠고요. 낮 기온도 16에서 20도 선의 분포를 보여 따뜻하겠습니다. 요즘 남부지방엔 드문드문 벚꽃도 피고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출조 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포항을 제외하면 어디로든 출조 괜찮겠습니다. 3월의 동해안은 가자미, 대구, 볼락이 호조왕이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대상어종과 포인트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모든 포인트의 바다 낚시 지수가 보통입니다. 특히 벵에돔이 활동하기에 물때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제주의 맑은 하늘 아래 따사로운 햇살 느끼며 즐거운 출조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